XSFM입니다. IDWK. 알이요 가짜 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헬마우스,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21년 7월에 헬마우스 코너는 또 있습니다. <웃음> <웃음> 뭐할 말이 뭐뭐뭐 뭐, 뭐 언젠 적었겠습니까만은 아 이것 때문에 특히나 할 말이 좀 많아졌어요. 자, 헬머스 님이 사실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아 사실은 네. 원래 이거 다룰 예정이 전혀 없었는데 네. 조선일보가 끼어들어 주는 바람에 그러니까 방송, 말이에요. 어났죠 원래는 다른 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런데 이게 그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을 해 봤는데 네. 이게 헬머스 님이라서 멘탈이 버틴 거지 다른 아, 사람에서 화병나 죽었겠네요. 그럼요. 저 진짜 그 그래 가지고 사실 그 생각도 했었어요. 이거를 위해서 헬마스 채널의 마지막 영상 하나 따로 찍을까? 한번 <laughs> 생각을 했는데 음. 그리 되게 억울한 게 조선일보는 계속 기사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계속 그 내용을 방송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한 사람이 그거는 그 그건 이제 자길 구명하자고 그러니까 지상파 그 전파를 제가 사유화하는 거니까 음. 물론 당연히 우리 PD도 정신나간 사람이 아닌데 계속 너 변명해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방송하다 보면 바로 느낌으로 와요. 양심에 찔려요. 내가 날 구명하려고 자꾸 줄량을 그렇죠. 쓰는 건 네. 대중한테 잘못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자꾸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첫 방송이 뭔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해서 오해를 일으켰다라는 걸 계속 해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고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헬마우스의 그 억울함과는 네. 반대로 이 카페 사장님이 나온 기사는 지금 넘겨도 넘겨도 계속 오겠습니다. 20건이 넘습니다. 아, 제가 조회를 해봤을 때 조선일보에서 검색해봤을 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조선일보의 뻔뻔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제 아니, 말씀드렸던 걸이어가 음. 보죠. 조선일보는 이 카페 사장 배모 씨의 신상을 너무 여러 번 깎고 그렇군요. 사표를 찍은 건 조선일보입니다. 아니 보세요. 어 저희는 정상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저널리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건 방송 사유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방송을 거듭할수록 내첫 방송이 문제가 있었다는 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일보는 처음에 보도를 잘못했어요. 지적을 받았어. 음. 그런 다음에 갑자기 저희를 공격했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거기다 더 치우는데 계속 기설내고. 그러면 처음에 보도를 잘못했다는 거잖아. 음. 그리고 계속 변명을 계속 덧붙여야 되는 거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문제가 없어요 조선일보는 그냥 계속 냅니다 그러니까 1등 언론사가 이러면은요 이게 왜 안타깝고 계속 다뤄줘야? 그니까 계속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나라에 있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언론사의 태도를 본받게 됩니다. 결국 더 비열한 쪽이 이긴다. 음. 그 그러니까. 나는 교훈밖에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어제 방송을 한번더 정리하면서 가자면 처음에 네. 저는 조선일보들은 뭐하냐 어 어디서 밑장 빽이냐 프레임질 하려면 작작 좀 해라라고 비판했는데 을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아야 헬머스가 가만히 있는 카페 사장님 때린다 뭐 이렇게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막 들고 이런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막 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아 조국이 또또또 또, 또 마녀 사냥한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네 물론 그 카페 에 전화 하는 분들, 욕설 하는 분들, 폭언 음. 하는 분들,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음. 어? 어쨌든 민주정 하에서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음.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네. 어, 그건 이제 당연히 민주정에서 이제 인식가 되는 시켜지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요. 기본 합의니까. 네. 근데 제가 그 방송에서 이걸 조장했느냐, 음. 좌표 찍고 사람들 보고 공격하려고 했느냐. 그건 어제 확인하셨고. 네. 심지어, 배모 씨를 강조하는 포인트가 방송에서 잡혀 있었던 거 아닌데, 음. 어 조선일보를 비판했을 뿐인데, 약사판지 타지 말라고 했을 뿐인데, 에, 자기들은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배모 씨 이름을 걸고 배모 선생님 이름을 걸고 어, 기사를 2 0여건 가까이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시점에서 이 배모 카페 사장님이 조선일보가 전혀 안 믿다면 음. 그는 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어... 상황 판단이 안 되신다는 거니까요. 뭐 제가 그 이제 그 뒤로 그분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조선일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원하는 건 그분이 순교자가 되는 거였는데 음... 본... 아그 본... 그... 롤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나 보네요. 본인이 어떤 순교한 탄압받는 사람의 롤을 받아들이기로 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또 이제 그 말씀을 좀 뒤에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는 그분을 순교자로 만들면. 지들이 책임질 생각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한테 하고 싶은 말 그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맨날 했었던 그 얘기. 거짓말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좀. 오랜만에 라이브로 듣네요. 야, 어떻게 네. 거짓말을 하니까. 신문이 거짓말을 해요. 네.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조선일보가 그동안 뭐 2000년대 초반에 유시민 작가가 어, 조선일보의 프레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한 이후로 음. 강준만 음. 선생님이 그 책을 내기 시작한 이후로 조선일보의 프레임질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야기해왔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미디어 표현을 해왔는데 당해 볼때 느낌은 달라요. 와, 근데 그거 뭐 당할 수도 있어요. 당하는 것까지 그렇다 쳐. 근데 거짓말을 하니까 음. 아니, 매체가 거짓말을 한다고? 음. 이거는 생각을 못 했어. 사람들이 믿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 거짓말을. 사실 보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 음. 이게 이제 최초의 그 조선일보가 내왔었던 그 문제의 마녀 사냥 보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저희한테 아주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헬마우스 유튜브 채널이 운영을 중단한다. 라고 하면서 관계를 호도하는 거짓 프레임을 만드십니다. 자. 네, 이런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죠. 제가 이 기사를 읽은 다음에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 광주 카페 사장님 관련된 프레이밍은, 어, 헬마우스를 동원해서 조국을 깐 것도 있지만, 어. 조국을 동원해서 헬마우스를 깐 것도 있구나. <laughs> 헬마우스에 꽤 주목했구나. 라는 걸요. 제목이요. 어, 광주 사장님의 그구그 구, 따옴표. 음. 아그 구는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거죠. 이제. 네, 직접, 직접 인용이죠. 네, 광주 사장님은. 근데 그 구라고 그구. 안 하셨잖아요. 그 구라는 단어가 방송에 안 나옵니다. <laughs> 대안, 대한 우파적 활동을 하는 단체 뭐 이런 얘기 정도만 나오잖아요. 우리가 또 극자 하나 우자 하나 찾아내야 돼 이거 거짓말이잖아. <laughs> 거짓말 을 하고 있는 거. 거짓말을 이거 어떻게 제목에다 거짓말을 합니까? Yeah. 너무 어이가 없다. 광주 사장님의 극우 어, 그 친녀 유튜버 채널 또 친녀래. <laughs> 앞에 그자 붙인 거는 이제 버릇 나오는 거네요. 어, 그렇죠. 그렇 네. 저,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그 그 친여 유튜버 있죠? 걔. 아, 그렇죠. 그 친여 유튜브 채널. 어, 문 닫는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네. 보면 어, 뭐 소제목은 이래요. 친여 유튜버 아, 씨. <laughs> 친여 <웃음> 유튜브 채널 헬마우스 운영 중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광주 사장님한테 그구라고 했던 그친녀 유튜브 채널이 문 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를 해가지고 문제시 되자, 음. 도망간다. 밖에서, 어, 도망간다. 사실 그래. 호도하던 놈들이 도망간다. 도망간다, 씨발. <laughs> 네. 아, 음. 그래서, 음. 어, 역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기사님하고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laughs> 와, 이거는 윤세빈 한 얘기가 맞네요. 이게 참 웬만해야 이게 버티지. 와, 개빡치더라고요. 아, 요거 진짜 빡친 게 뭐냐면 왜냐면 음. 저희가 문을 닫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운영을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이제 저희 멤버십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멤버십 유튜브 아저 라이브 음. 방송에서 한번 이제 한한 한 시간 정도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음. 뭐 이러이러한 그 저간의 사정과 이제 판단에 음. 의해서 음. 이제 유튜브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네. 다른 곳들, 다른 채널들에서의 음. 활동으로 이제 반경을 넓혀서 음. 그러니까 유튜브에 고여 있던 윤서인과 뭐 엑튜브와 뭐 성재준 이런 애들한테 가 있던 그 에너지가 음. 지금은 메이저 그것도 제1 야당의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쪽으로 중심 이동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튜브 내에서 걔네들하고 멱살 잡이를 하는 것그 자체가 더 이상 어떤 실효적인 의미를 갖기 힘든 상황이 됐다. 네. 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머스 코너를 통해서도 그 저기 한번 정리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부터 고민했던 네. 거예요. 작년 초부터. 작년 총선 이후에 음. 이 친구들의 대체적인 영향력이 상실돼 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어떤 채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음. 그리고 계속 이제 운영을 하는 게그 자체로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하는 거가 될까봐, 음. 뭐, 저희 이제 하시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까, 아이템을 찾다 찾자 없을 때는, 우리가 이미 공론장에 들어와 있는 쓰레기들의 멱살을 잡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쓰레기 찾아내고 있는 것 같더라, 음.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에 쌓여, 쌓여서, 음. 그 결과로 지난 연말 이후로 한 6개월 정도 고민한 결과로 내놨다, 네. 라는 설명을 한 시간을 했고, 네. 그 다음 주에, 에, 전체 공개 라이브를 통해서 한, 뭐한 2,000여 분 정도 들어와 있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 그 헬망 채널의 CP 하 CP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장문에 왜 운영을 중단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게시를 했는데 음. 다른 거다 이제 빼고 그친여유튜브 채널 문 닫는다가 된 거죠. <laughs> 그니까왜 하필 지금 닫아요? <웃음> <웃음> <이> <웃음> 그러니까 너무 <웃음> <어떻게> <웃음> 너무 저 진짜 너무 억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는 두개예요두 가지 사건이 정말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음. 제가 김종대 시선 집중에 비컷 뉴스를 담당한 건 6개월이 됐고, 음. 그동안에 많은 아이템을 다루다가, 하필 6월에 조선일보 아이템을 다뤘어요. 음. 근데 제가 조선일보 아이템을 처음 다뤘냐? 맨날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조선일보 다루거든요? 음. 어, 뭐 거기 이제 미디어 비평하는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네. 맨날 조선일보 다루는데, 하필 그 사건이 이번에 터진 거예요. 맞물려서. 그래서 이두 사건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음. 개인활동이고, 유튜브 채널하고도 상관이 없는 개인활동이고, 우연히 터진 두 개의 사건이 시기상 맞물렸을 뿐인데, 당연히 그거를 알아서 해석해줄 이유는 없겠죠. 조선일보 <laughs> 근데, 입장에서는. 음. 근데 유튜브가, 쟤 쫄아서 갔다. 이렇게 <웃음> <웃음> <laughs> 땡큐죠, 땡큐 그러니까 완전 프레임 만들기가 너무 좋은 그 건수를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봐야 듣고 싶지 음. 않은 거예요. 쫄아서간 그렇죠. 거죠. 어, 그냥 쫄아서간게 되는 거예요. <laughs> 음. 근데 이게 뭐가 억울하냐면 아니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게뭐유피디님께서 어제도 말씀셨겠지만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음. 인생을 바꾸는 결정이잖아요. 네. 뭐, 제가 1년 9개월을 활동을 해갖고, 모든 사람들한테 직업이 유튜버로, 인식이 돼 있는 상태고, 음. 방송활동도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음. 뭐, 막말로, 13만이 넘는 유튜브 채널은 그 자체로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간단치 않은 재산이고, 음. 왜냐면 하 쌓여있는 아카이빙은 또 조회수가 계속 나오고.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자체로 굉장히 큰 플랫폼이에요.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얹어서, 뭐, 어쨌든 꾸역꾸역 운영을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인데, 음. 음. 구조조정을 할지라도 그 방향이 보통이라면 그 맞아요.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어떤 공익적 목적을 띄고 활동을 시작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결정을 할 때도 거기에 중요한 어떤 이유가 됐었던 건데, 그걸 떼버리고,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할때 하루 이틀 고민해가지고 됐겠습니까? 적어도 6개월에 걸친 팀 내부에서의 고민과 토의가 있었던 건데, 초선일보 지는, 지네들은, 뭐 이동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 논설위원 하다가, 네. 윤석열 만나보고 바로 캠프 가죠. 바로 캠프 가잖아요. <laughs> <laughs> 야, 그렇게 가벼워요, 사람이. 에... 어? KBS 그 이번에 윤석열 캠프 부대변인 간 사람. 네. 야, 이준석이랑 똑같은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1시간 반 동안 윤석열 전총장과 면담을 한 뒤에 음. 결정했다. 그렇죠. KBS를 19년을 다닌 사람이거든요. 인생 그렇게 쉽게 살 거면 어. 회사에서 는 어떻게 일한 거예요? 아니 1년 9개월을 한 유튜브를 그만둘 때도 나는 6개월을 고민했는데 을 19년을 다닌 KBS를 그만두는데 한 시간 반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해보고 결정합니까? 그게뭐 어, 하여튼 지들은 그렇게 궁대니가 가벼워가지고 남들도 다 그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옛날 사람들은 맞선을 보고 결혼을 결정한다지만 <laughs> 너무 쉽잖아 중요한 결정이 우리가 그랬겠냐고요. <laughs> 정말 그걸 몰랐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걸 몰라서 저렇게 썼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작년부터 계속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하는 이경민 작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할때 공적으로 거짓말하는 애들의 특징이죠. 뭔데? 사실 삼하고 음. 자기가 만들어낸 어, 프레임화된 양념과 후추를친 거짓 칠. 사실, 헬마우스 채널은 지금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조금 더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물이 엄청 들어온 <laughs> 아, 거예요. 아, 물이 엄청 들어온 거죠, 지금. <laughs> 네. 지금, 아, 지금, 여기서, <laughs> 조선일보 조직을 뭐, 이러면서 하면 억그로 겁나 끌수 있죠. 노 살짝만 저으면 네, 지금 쫙 나가요. 쫙 나가죠. 지금 뭐, 뭐 무슨, 저, 딴지 게시판이나 뭐, 클리앙이나 이런 데 가면 난리거든요. 여기서 해주면 된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유튜브 각이죠. 네. 누가 봐도 알아요. 조선일보가 어떤 식으로 살아남았냐면, 그런데 그 대응을 하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 갈가먹힌다라고 생각한 상식적인 사람들을 지들이 이겼다고 척하면서 20, 30년 버틴 거예요. 응. 음. 90년대부터. 예, 헬마우스 같은 피해자가 한둘 나왔겠습니까? 이, 그동안? 뒤에서 예. 쫄았네 하면서. 예. 근데 그, 그건 그렇게 갈 거면 육트보나윤선이랑 무슨 차이야? 똑같은데. 예. 그니까 윤선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두살보 다를 게 뭐야? 어, 그래서 최근 제가 어렴풋한 어떤 그, 뭐랄까요? 의혹을 갖고 있는 게. 뭔데요? 예전에 이제 조폐지기라고 있었, 있지 않습니까? 한 3, 뭐야? 4년 된 조, 폐지기라고 조선일보 페북지기. 아, 예. 예. 그때 이제 저열한 무슨 인터넷 밈가지고 장난질 치가 막말 겁나 잘하는. 예, 그러다가 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조폐지기 한번 교체된 적이 있는데. 음. 어, 최근에 조폐지기의 컴백.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 예. 조선일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더 심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젊어요. 예전 조폐지기는 본인이 누군지도 공개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음. 그~ 뭐~ 꽤 중견 기자였어요. 음. 근데 그 연령대의 밈사용이 아니에요. 좀더 최신 트렌드예요. 음. 좀더 최신 트렌드고 어디에 가깝냐면 이준석에 가깝습니다. 아네. <laughs> 이준석에 가깝고. <laughs> 그럼 언더 정서나 팬코 정서거든요. 음. 팬코 정서고 DC 정서인데 어~ 느낌이 아~ 저거 외준가 <laughs> 아, 약간,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추측입니다. 에, 아, 이거 추측입니다. 어, 조선일보 필요하면 해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고, 음. 근데 이제 어떻게 기사를 거짓말로 만들어내느냐. 자, 몇 가지 사실관계에 섞는데, 이렇게 씁니다. 어, 하시피, 아, 저, 하시피 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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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만둔지를 이렇게 썼어요. 문재인 정부 경제정, 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한 광주 커피숍 사장 배운천 씨를 배모씨를 정치꾼으로 몰아간 친여 작가의 유튜브 채널이 문을 닫기로 했다. 자, 또 조선일보에서는 이 배모씨의 이름을 떡안 있습니다. 이두개 아무 상관없는 사건을 어? 좌표를 툭함 찍고 <laughs> 아니, 왜 연결을 해놓냐고요. 어? 야, 아니, 아니... 헬마스 채널이 닫는게 그렇게 자기네들 관심사안이었으면 음... 우리가 한 말을 받았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백신과 사망을 엮는 것도 이렇게까지 거리낌이 없는 걸 보면 많이 해본 <laughs> 솜씨란 말이에요. 딱 그런 거죠. 지금. 많이 해본 솜씨죠. 어, 많이 해본 솜씨 그대로 하는 거죠. 네. 유튜브 헬마우스에서 스피커로 활약한 임모 작가는. 아니,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배사장은이 아, 기름을 써주고, 써주고 나는 왜 임모 작가야. 네. 그분은 공공에 공개되는 게 부담스럽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음. 나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왜 거꾸로 하는데. 거꾸로 하는 말이죠. 지금. 어감 열심히 쓰죠. 지금 바로 앞에서. 지가 스피커로 활약한 이래매 스피커로 활약하는 사람을 왜 임모씨라고 합니까 도대체?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음. 위에 이름 썼네요 기사에 어, 그렇네. <laughs> 아 여기 옆에 어, 캡처에 이,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라고 돼 있네요. 네 여기 이름 써인, 써놨네요. 아, 역시 필모... 역시 땡모씨가 범죄인 같아요. <laughs> 음. 일부러 하는 거예요. 활약한 임모 작가는 최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배 씨는 단순 자영업자가 아니라 정치적 인물이라는 취재 지 발언을 했다. 아니. 문을 닫기로 한게 기사야마 아니에요? 네. 근데왜왜또 다시 글로 돌아가? <laughs> 그러니까 그 이제 의도가 있는 기사들은 보통 이렇게 쓰여지죠.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사람은 뭘 했던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뒤에 붙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나도 돼욕 먹어도 돼 조리돌림 당해도 돼라는 근거를 쓰는 거죠. 자, 기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했다고. 그렇죠. <laughs> 카페 사장님의 경우에는 그걸 안 했다고 이건 TMI잖아 이건 TMI 이건 이건 기사에 필요없는 정보값만 나열하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그죠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제가 이제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 그건 그렇다 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에, 거짓말을 만들어낼 때 네. 사실상과 거짓말 7인데, 음. 어, 이 기사는 사실 1과 거짓말 9 정도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만 둔다는 것만 사실이야. 음. 나머지는 필요없는 정보거나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 값이에요. 아, 이 기사 내에서도 인과관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과. 인과관계인 것 같은 냄새만 풍기죠. 그렇죠. 그렇죠. 조, 조선일보의 네. 교모함이죠. 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어, 하시피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우리가 왜 채널을 운영을 중단하게 됐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소개하는 글을 썼는데, 지들 프레임에 맞는 거. 지들 프레임에 필요한 문장몇개만뽑았죠죠 예, 뽑아서 썼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교묘하게 뽑았어요. 이거를 앞뒤 순서 이런 거를 재조립을 해가지고 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호도해요. 뭐라고 했냐면 헬마우스 채널 기획자인 하원기 씨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브 헬마우스 채널을 닫는다. 정확히는 이제 운영을 중단한다며 6월을 마지막으로 정식 업로드는 종료한다고 했다. 하시는 한번 캐릭터와 롤이 고정되니 그에 부응하는 작업이 아니면 오, 오히려 오해가 쌓이기도 했다. 중립적으로 가짜뉴스를 타격할 것을 요구하는 이들과 민주당 진영을 위해 더 기울여달라는 이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하 씨는 20대 국회 때손혜원 의원실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또석죠몇 개, 몇 개가 섞여 있는 거야. <laughs> 보세요. 자, 그만둔다. 처음에 했다. 이제 운영 중단한다는 거를 했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이건 사실 관계죠. 음. 처음에 써. 그 다음에 뭘 갖다 붙이냐면, 제가 아까 했던 설명들은 없습니다. 그거 다 빼버렸어요. 음. 왜 운영을 중단하게 됐는지, 유튜브적으로 뭘 고민했는지 이런 거 빼버리고, 음. 한번 캐릭터와 롤이 고정이 되니까, 그게 아니면은, 오이, 오해가 쌓인다. 음.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받아서, 그게 싫어가지고 그만둔다. 음. 그리고, 어, 민주당 진영을 위해서 기울여달라는 사람들 때문에 균형 잡기가 어려웠다. 이 음. 두. 이두 가지 때문인 것 같잖아. 음. 근데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유튜브 활동으로서의 실효성. 유튜브 활동을 지속할 때의 그 어떤 동기부여. 그 얘기를 안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laughs> 그게, 그게 핵심인데 안 썼겠습니까? <laughs>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건데. 음. 그래서 보시면 이 문장에도 이렇잖아요. 음. 균형을 잡기도 어려웠다. 음. 부가적인 얘기예요. 네, 오해가 네. 쌓이기도 했다. 음. 그러니까 앞에 실제 채널은. 중요한 문아은 앞에 있었다는 게. 다 있어. 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고민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음.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것처럼 붙여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호도를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20대 국회 때, 하시피가 선혜원 원실에서 인턴을 했다. 뭔 상관입니까, 이게? 이거, 그, 니 그쵸. 이것도. 어저께 이걸 안한 거잖아요. 그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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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페 사장님 데리고, 이건 안 했, 이건 안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아, 그렇죠. 한 거죠. 여기서 왜, 왜 여기다가 이걸 붙였느냐? 민주당 진영을 위해 더 기울여달라는 이들이 있었다. 그렇죠. 런데하 씨는 민주당 의원실 출신이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시피가 손혜원 의원실에서 인턴을 한 거는 음. 5년도 더 전에 일입니다. 음흠. 이게 20대 국회 때잖아요. 네. 20대 국회 때예요 응. 음. 네? 옛날에, 옛날. 그리고 음. 그 뒤에 쌓인 하은기 CP의 경력이라는 건 그냥 출발점이었을 뿐이고,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광화문 1번지 만드는 작업에 참여 했었고, 음. 김경수 경남지사 캠프에 참여 했었고, 네. 평창올림픽 준비위원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 사무총장실, 유인태 사무총장실에서 음. 일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현직이 새로운 소통 연구소 소장이에요. 자, 추측일 뿐입니다. 기자가 이, 이, 경력을 쭉 깔아놓고 생각했던 거죠. 뭐가 제일 미워 보이지? 그렇죠. <laughs> 우리 독자들은 손혜원 의원을 미워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인턴으로 하면 우습게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유튜브 딸이. 네. 유튜브 딸이니까 어디서 인턴이나 했겠지. 근데 손혜원의원이셨서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로 지금 호명하고 싶어서. 끝. 치졸한 말고는 동인이 없어요, 기사를 어. 쓰는데. 이게 도대체 윤서인이나 윽튜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그니까 러 음. 제가 놀라운 거는 굉장한 성의 있음이에요. <laughs> 아! 윤서인이나 윽튜브보다 성의가 있어요. 아, 성의가 있어요. 그니까 러더 치졸해요. 아, 더 치졸해. <laughs> 네. 엄청 지금 신중하게 문장도 고르고 경력도 고르고 네. 서칭도 열심히 하고. 네, 그 유튜버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그 좁혀지기를 외주준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가졌던 게 음. 하시피가, 손해원 의원실에서 인턴을 한 정보는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뭐, 인턴, 인턴이니까, 그야말로. 아, 밖에다 얘기한 적이 없는. 아니, 뭐, 하긴 하는데, 거기에 주목해서 떠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아! <laughs> 음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 예, 네, 그 얼굴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굉장히 좀 밀접하게 교류를 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 거죠. 네. 야, 조선일보 앞날이 어두컴컴합니다. 누구랑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 저 이준석 대표도 대표 되자마자 선절했는데 <laughs> 제가 CBS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 물어봤거든요. 뭐라고요? 이준석 대표 이렇게 그때 당선되기 전인데 거의 음. 됐을 때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 어쨌든 약점이나 좀 잡아놓까 을 싶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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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육추부가 지금 네. 김응모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면서. 네. 이준석 대표 엄청 막 하면서 뭐 거의 뭐 선거 운동 하거든요. 음, 음. 그러면서 어 자신과 이준석 대표의 친분을 어 계속 조금씩 조금씩 흘리면서 음. 이자 자기를 과시하는 이제 이런데 아, 그렇죠. 동원하곤 음. 해요. 음. 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제 설왕설래가 있어서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준석 음. 대표한테. 어 이준석 대표 저저 저 윽튜보라고 아냐? 뭐아유뭐 음. 뭐 보니까 뭐 자기가 예전에 강영석 의원실에서 뭐뭐 음. 어 구급비서하고 뭐 이럴 때어 서로 만나가지고 막 인사도 나누고 뭐뭐 뭐 이랬다 음. 이런 식의 이제 친분 가시를 하던데 혹시 뭐뭐 뭐 아시냐 그랬더니 음.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음. 본인이 음. 어 <laughs> 그렇게 뭐아 맞다. 음. 심지어 내가 이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네. 아, 대 헷갈렸네. 윽튜보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음. 아뭐그 사람이 뭐 나랑 뭐 자기가 강영석 의원실에서 구급비서 할때뭐 네. 만나서 뭐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어, 이준석 대표 얘기, 이, 이렇게 받아준 게 아니고 음. 본인이 강영석 의원실 구급비서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 이준석 본인이 네. 어, 이분도 이분도 하여튼 엄청 보는 사람이야 보니까 음. 그 얘기를 하면서 아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음. 그래서 어, 그럼 윤서민이랑 뭐 이런 사람은 뭐 댓글로 뭐 교류 뭐 엄청 하고 그래도 친한 거 아니에요? 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고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음. 어, 저는 원래 페이스북에서 어, 누가 댓글을 달면 음. 재밌는 음. 댓글이 달리거나 뭐 이제 대응해줄 만한 댓글이 있으면 댓글 다는 거다 아, 전략이 정해졌군요 어, 전혀 친분이 없다 아 놀랍네요 현명하네요 네. 빠른 손절 네아 훌륭하다 어. 제가 그래서 그날 직감했습니다 아 당대표 되면 음. 안티페미적인 데에서도 상당히 거리를 두겠구나 어, 역시나 여전히 어, <laughs> 야 페이스북에 그 논조가 달라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정치인이에요 네. 아, <laughs> 요런 거요 정도 하지만 조선일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어, 그 뒤에 하시피의 그 선행 의원실 인턴 얘기를 해 놓고 그 뒤에 저에 대해서도 커리어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메인 스피커, 이, 게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메인 스피커 헬마우스 역할을 한임 작가는, TBS, JTBC 등 다수 방송에서 시사 방송 작가로 활동했다고 한다. 이야, 아, 이게. 이게 부패에요, 부패. <laughs> 겁나 못됐네요. 아, 부패. <laughs> 부패. 김밥만 먹겠다, 나는. 그러니까 어.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는데, TBS, JTBC에서 일했대. 아, 그러니까 역시 TBS, JTBC야. 작가님이 일했던 방송사를 쭉 늘어놓고, 거기서 두개 꼽은 거죠. 어, 그렇죠, 그렇죠, 뉴스 공장의 TBS, 어, 그리고 요것만, 요만딱 꼽은 거지. 그래서 네, 음. 제가, BBS, FM으로 방송 작가를 처음 시작해서1 0 15년 BBS? 전에, 에, BBS. 네, 불도 방송, 불교 방송. 그쵸, 예. 네, 거기서 시사 작가를 시작해가지고, MBN, 연합뉴스 TV, YTN, 국회 방송, MBC, TV 조선까지 제가, 어? 음. 하여튼 저는 돈 많이 주면 갑니다. 늘 말씀을 드리자면, 채널 A만 못 가봤어요. 방송 작가는, 그, 거긴 돈 얼마 안 주니까. 돈 얼마 안주니까 <laughs> 네. 이거를 다, 심지어 내가 TV조선에도 있었다니까? 근데, 물론 3개월밖에 안 있었긴 하지만, 아니, 적으려면, 공평하게 적자면, TBS와, TV조선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보자고요. 어? 한결이나 경향이나 오마이뉴스에서, 어, 뭔가, 음. 뭐, 임경빈, 그니까 러 임모 씨가 막 그, 눈에 날 짓을, 눈 밖에 날 짓을 했어. 응. 음. 그랬다고 해서, MBN, TV조선 등에서 시사 방송 작가로 활동했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쓰지 않아요. 심지어 TV조선은 니네 회사 아니니? 그러니까. <laughs> 내 말이 내 말이. 우리 회사에서도 일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일한 우리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laughs> <laughs>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초기에 이 손해원원실 인턴 얘기를 겁나하는 그 친구들이 또 했었던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쟤는 뭐 TV조선에서도 일해 놓고 이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아그 레퍼토리에서도 역시 취사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건너뛰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이거 사실상 지금 독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렇죠. 어. 기만이죠, 이건. 네. 기만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 뭐왜뭐 뭐 여기서 뭐 팩트 틀린 게어딨어뭐 나는 다 사실만 말했는데. 이 짓을 지금 60년째, 70년째 하고 있는데 심지어 국무총리를 지낸 정치인도 여기 속는거 아닙니까? 네.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프레임을 만들어 내서 조합한 거짓말이다. 지난 1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심각하게 느꼈던 이런 조선일보의 이런 저널리즘의 부작용이 뭐냐면요. 정말 화가 나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다들 이 조선일보의 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이렇게 거짓말 프레이밍 짓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나 정치에 밝은 사람들이 더 심해요. 사람이 속 좁아질 때 좋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옆에. 그대로 아, 하는 거. 예.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s s F m 입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아, 그건 머리에 주... 어, 어, 아 아! 아!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콕 집어 콕! 고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Big g 이젠 탈모 샴푸도 그린 헤어로스 샴푸.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저는 방송 나가는 게 비평활동이니까. 네. 비평을 하면서 어떤 전제를 달거나 추측을 한다. 뭐 거기까지는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방송을 틀어드렸지만 음. 음. 거기에 최소한의 근거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를 대면서 그거랑 연결지을 수 있는 비평을 하는데 조선일보는 심지어 이게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형태를 띄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실제로 뒤에서 저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고. 방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제맘대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라는 거는 그렇죠.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네. 방송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방송 해보면요 아무도 제맘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요. <laughs> 더구나 저는 뭐 다른 방송도 많이 해봤지만 네. MBC 정도 되면 정말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게다가 라이브니까 네. 음.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아니 내내 내 앞에 지금 <laughs> 김종배가 앉아 있잖아요. 음. 이게 그냥 만만하게 볼수 있는 진행자가 아니고. 네. 김종배가 앉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허튼 소리를 하면, 음. 그분은 패널이고 뭐 그냥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죠. 무서워요, 사실.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겁난단 말이야. 방송가에서 김종배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요. 뒤탈이 적게 만들어줘요. 어 그럼요. 까칠해서. 어. 그래서 방송을 준비할 때도 빡세게 준비를 하지만, 음. 제가 만약에 취재하는 과정이나 혹은 원고로 작성하는 과정에 실수가 음. 있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방송하러 갔을 때, 어, 제작진들이 다 이미 수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꿨고요. 작가님, 이거는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음. 다 컨트롤하는 상태에서 방송이 되거든요. 네. 생방송 중에 일, 뭐 일부의 어떤 그 돌발 변수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음. 대부분 그 상태에서 된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데스킹인 거고요. 네. 근데 조선일보는 데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방향으로 기울여서 가니까, 음. 지금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거를 할 거면 그냥 기절하지 마시고 여의도로 가시라. 아니면 유튜브를 하십니다. 예. 네. 아 여기 들어가라는 거는 저 사람들 입장에 축복을 해주는 게될수도 그렇죠. 있겠죠. <laughs> 진짜 자리 어디? 뭐뭐 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음.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마지막으로 그 사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느 회사? 아예예예광주에 예. 네네. 예, 예. 예. 네. 회사장님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어떤 방송을 보고 폭언과 욕설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들러붙는 건 진짜 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죠. 어 아, 그럼요. 네. 누구보다도 제가 잘합니다. 응. <laughs> 뭐만 하면 맨날 욕먹고 하니까, 응. 그리고 이제 그걸 뭐 저처럼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는 더좀 힘든 일이 되실 텐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실명을 걸고 뭔가를 외쳤을 때 이제 받게 되는 고통이죠. 그렇죠.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응. 마찬가지로 어~ 배 사장님에 대해서 한 고등학교 선생님, 광주에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역시 실명을 걸고, 어~ 배 씨에 대한 어떤 비판 글을 오마이뉴스에 이제 쓰셨더라고요. 그그 음. 그 오마이뉴스 기사도 꽤 이제 많이 회자가 맞습니다. 됐는데 네. 그분도 마찬가지로 음. 어 학교로 쏟아지는 엄청난 학위잖아 음. 폭언 음. 이런 거에 시달렸다고 이제 또 이제 추가로 후일담을 또 오마이뉴스에 쓰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만큼 힘든 일이고 또 그만큼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고 음. 뭐 이런 건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실명 비판을 하셨던 광주 고등학교 선생님이 어, 후일담 기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이게 이제 교집합을 찾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나는 실명을 걸고 비판을 했고 그거에 음. 대해서 이제 쏟아지는 비판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음. 취지였는데 제가 유튜브로 시작할 때 공언했던 대목이거든요. 네. 공론장에서 이 서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도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게 공론장이고 그게 이제 하나의 사회로 갈수 있는, 사회 통합을 할수 있는 방향성이다라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공론장의 그 교집합을 못 만들도록 만드는 자들. 거기서 거짓말을 꾸며내서 서로를 더 공격하게 만드는 자들을 공론장의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므로써 이득을 얻는 사람. 그렇습니다. 거기를 똥통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 똥파리들을 퇴출시키고 싶었다. 라는 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였는데 음. 이 고등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더라도 교집합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음. 지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종북 좌파 아니면 수국 골통만 남으니까. 그렇죠. 서로를 척결해야 되는 대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음. 그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으니까요. 음. 그리고 음이 사장님은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어, 실명까지 걸고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내고 네. 자영업자의 힘듦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음. 그게 조국 전장관에게까지 갔으면 음. 성공한 것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죠. 본인의 정치적 발언이 이만큼 네. 스피커를 탄 것은. 그렇죠. 어. 원래의 취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달성을 하신 <laughs> 셈이고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이 이제 실명 비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다른 목소리들이 본인을 향해 이제 쏟아지는 것도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폭언이나 욕설이나 이런 건 전혀 별개의 문제지만, 네. 예, 예.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반응을 해주는 것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정도의 이 말씀을 좀 건네드리고 싶고, 네. 그 생각의 방향이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지, 누구와 대화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음. 조선일보는 아닌 것 같다. 음. 조선일보가 <laughs> 선생님께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그니까요. 그게 우리끼리의 사회적 교집합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은 전혀 아니니까. 음. 선생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거와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짓을 지금 조선일보가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선생님을 방해하고 선생님을 공격당하게 하는데 장외에 그 널어놓는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친구를 골라 사귀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는 그 페이스북에 이제 본인한테 온그 응원 메시지 같은 거를 이제 공유를 쭉 하고 계세요. 그중에서 예, 음. 꽤 화제가 돼서 타임라인을 차고 저한테도 보여줬던 게 메일 하나를 이제 공유하신 그 게시글이었습니다. 음. 거기 뭐 실제 이제 사장님이 쓴 글에는 뭐 카페에 찾아와서 응원해 주는 뭐 전국 각지의 다양한 어 사장님 표현들을 하면 민초들, 음. 민초들의 사연 뭐 음. 이게 감동적인 측면이 또 있어서 공유도 많이 되고, 회전되고, 뭐 이랬는데, 음. 어, 이 사장님이 시, 실제로 이제 직접 배전을 해가지고 커피를 볶는 뭐, 음. 음. 아, 로스터리샵 네네. 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 메일 내용이 문제입니다. 음. 앞에 사연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메일 내용을 충분히 숙고하고 그 공유를 하신 건가, 그러면 음. 거기에 이제 동의하시는 건가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응, 응원 내용 외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좀 문제적이다. 저희가 그 메일을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이 이 메일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어, 사장님과 저 우리가 하는 대화를 방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음. 그런 어떤 편견이 담겨 있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특히 어느 대목이냐면 평소 나라가 이 꼴이 난 주된 원인이 호남인들이 호남인들에게 있다는 편견으로 살아온 제게. 사장님의 존재는 그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해준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분이 매일 보낸 분의 진심하고는 별개로 본인도 모르게 소위 말하는 착한 호남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네. 걸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드러내버리는구나. 음. 어, 내가 생각했었던 호남인들과 다른 호남인, 사장님은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었던 이 나라를 망친 호남인들과는 다른 호남 사람이구나라는 메시지를 지금 발신하고 계시거든요 그 낯지 당원들도 지들끼리 만나면 겁나 반갑습니다. 네나 나치까지 <laughs> 아까 그왜저저 저 청소년들 청소년들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년들도 네. 마찬가지예요 음. 그~ 어~ 그 오프라인에서 저일배 하는 사람 만나면은 그렇게들 반가워합니다 아 그럼요 그런 네. 인증하고 이러는 거죠 예 네. 네. 그니까 이제 본인은 어떤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메일 보내신 분은 네. 음. 그 그러니까 호남이 한국 사회를 망쳐 왔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면 전통적으로 비주류였던 호남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망칠 수가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아마 이 사람의 이 메일 내용을 봤을 때는, 호남이 지속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주요 지지층이고, 어, 이분 표현대로라면, 문재인을 당선시킨 주역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호남이 대한민국을 망쳐왔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헬마스 코너를 통해서 한번 지적했던 성재준의 그 썸네일, 전라도가 참 싫다. 그거랑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는 얘기거든요. 문재인을 찍은 전라도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지금 자기 손을 뭐, 뭐 찍고 싶을 거다. 이런 식의 레토릭. 음. 이 마, 타도어 그니까, 뭐, 물론, 호남 일각에서는, 뭐, 옛, 뭐, 국민의당이나 뭐, 이런 쪽의 분들 생각처럼, 친노가, 민주당의 친노 세력이 호남을 이용해왔다. 뭐, 이런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죠. 네. 뭐, 그거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음. 어그뭐 실제로 그런 호남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런데 음. 이런 어떤 그 근거 없는 주장, 호남이 문재인 정권 민주당을 지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망친 세력이다라는 거에 자칫하면 공유함으로써 동의하는 듯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자칫하면 가장 저열한 방식의 지역주의자들하고 호남 카페 사장님이라고 조선일보가 소개한 그분이 어, 동조하는 사람으로 비춰보일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조선일보와 친구 맺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네. 이런 분들과도 거리를 좀 두시고, 본인이 호남인으로서 그 발언을 하고자 했을 때의 취지가 이런 사람들과 맞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더 어, 고민하시고, 저, 저 같은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한참 뭐, 두 시간 동안 떠들었지만, 조선일보 빼고, 음. 우리가 서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보는 날이 오면 좋겠다. 조선일보 빼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요즘 저 포털 편집권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 포털 편집권의 문제나 조선일보의 프레이밍의 문제를 아무리 설명드려도 소용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뉴스 안 읽어요. 그쵸. 포털에서 뉴스가 없죠. 네. 네. 거기서 뉴스를 안 보니까. 네. 네. 어 근데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사장님. 같은 분들. 사실상,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목소리도 내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1명 밖에 안 가는 음. 저 토론회에 모여서? 그렇죠. 근데, 저열한 지역주의자가 되고 싶어서 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의도가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거기로 가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조선일보를 조심해야 되겠다. 네. 헬마우스는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했고. 그럼 음. 네. 조선일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짓이 저열한 지역주의다. 저열한 지역주의의, 네. 지역주의의 내부자로서 호남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더 저열한 인식이 깔려있다 이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헬마우스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조선일보는 어, 우리가 보내버렸다라며 즐거워하고 있을 것이다 <웃음> 개새끼들아 <웃음> 당하면 느껴요 오해는 사람이 하는 거라 뒤집기 어렵습니다 가던 길이 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더라고요 네 심지어 나랑 방송 같이 하는 제작진들도 오해를 하고 있다니. 아, 그래서 원래 하려던 방송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laughs> 원래 이거는 분명히 분명히 인경민 작가가 나한테 통화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게 조선일보 얘기나 10분 정도 하겠다고. <laughs> 아, 근데 이 저거군요. 그 원고 쓰다 빡친 거군요. 아... <laughs> 저는 근데 항상 원고 쓰다 빡쳐요. 원래 하려던 <laughs> 얘기를 다음 주에 다시 하기로. 헬마우스 뉴스 걸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씨 에이입니다